안녕하세요. 플루언톡입니다. 오늘은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학창시절에 어학연수를 꿈꿔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실행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 계획 중인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때문에 갈수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대안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학연수가 가장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영어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다가 하루 종일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사교적이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뭐 자주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면 진짜 자연스럽게 입에 뱄수 있는, 영어가 입에 뱄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들 망설이시는 부분이 사실은 비용이잖아요. 가장 비싸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식비나 이제 그런 그 주거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400만 원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필리핀조차도 거의 한 200만 원 안팎으로 필요하거든요. 한 달에. 이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통 주변에 보시면 3개월, 6개월 정도로 어학연수를 굉장히 짧게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개월, 6개월 하면은 발음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고, 그리고 무리 없이 입이 트이는 정도로 영어를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자기 생각한 만큼 영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기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은 무엇이 될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는 영어를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뭐 영어 학원도 많고 어학원들도 많고 뭐 화상 영어, 전화 영어, 뭐 쉐도잉 할수 있는 그런 재료들, 뭐 교재들, 그리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얼마든지 그런 할수 있는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리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정말 의지 있게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첫 번째로 오전에는 1시간 정도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학생들과 토론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만약에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1시간 정도.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여럿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학원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통해서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독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선이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단어를 본다든지, 단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뭐 재료, 자료,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어휘력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독해력도 굉장히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했던 경우인데, 저희는 매일 그 신문을 읽었어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신문을 발췌를 제가 해가지고 와서 그 기사를 서로 돌아가면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매일 시험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화상 영어와 전화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으세요. 왜냐면 어학원은 혼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거든요. 근데 이제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1시간을 한 선생님과 계속하는 것보다는 30분씩. 30분은 이 선생님과, 그리고 또 30분은 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도 좋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쉐도잉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발음을 교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보통 1시간 정도, 사실 좀 오래 하면 질릴 수도 있고, 또 금방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쉐도잉을 통해서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영어 표현도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말고, 뭐, 강남이나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갖는 그런 미덥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사교적이라면 외국인 친구를 충분히 한국에서도 사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좀 즐겁게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이 제가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방법들인데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1년만, 정말 1년만 딱눈 감고 꾸준히 하시면 영어 진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꾸준함과 인내심인데,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나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 딱 하나만 골라서 그것만 꾸준히만 하시면 영어 실력은 진짜 향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장기적으로 가겠다, 나는 꾸준히 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론톡이었습니다.